안녕하세요. 어릴 때 제가 뚝딱뚝딱 이런 걸 만들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책 같은데 무슨 발전기의 원리 뭐 그런 게 나오고 나침반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하고 전기를 통하면 나침반이 돌아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다 코일을 막 감고 자석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나침반에 코일을 감고 그래서 자석을 막 돌려서 전기가 나오면 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형이었던가 아버지였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서 전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실수한 거예요. 잘못 실험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돌리는 게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나침반이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를 전기가 생겨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학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뜻밖의 많고,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요소기도 하고, 그런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강한 기억에 남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유학을 가서 첫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내가 화학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특히 이렇게 과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두 번은 다 그런 일을 겪지 않나 싶어요.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왜 했나라는 느낌까지도 가졌었는데,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과학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어린 아이들 또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덕목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예요. 고전역학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에 있어서 양자역학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작은 세상을 다루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작은 부분들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변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양자역학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그런 이해를 도모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물리학은 사실 영역이 상당히 넓기는 한데요. 일단 계산이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많이 쓰는 그 학문이 되고요. 화학 쪽에서도 실험으로 보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똑같은 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인다든가 또그 실험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세세한 걸볼수 있다든가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모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계산물리학에서 제일 크게 여기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난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요. 가령 뭐 진로를 정한다거나 뭐 그럴 때도 순간 결정했는데 정말 미스테리하게 다잘 풀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미스테리는 제 성격과 맞지 않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그냥 잘 풀린 게 미스테리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뭔가 저를 이렇게 끌어주는 무슨 큰 힘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중학교 때부터 듣고 나는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화학결합인 개념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와 어울려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